밥솥으로 쉽게 만드는 영양콩 반찰떡. 오늘도 집에서 쌀가루를 만들어서 간편하게 밥솥으로 떡을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정말 쉬우니 꼭 시도해 보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검은콩 64g, 병아리콩 60g, 6시간 이상 불려둡니다. 전날 밤에 불려뒀습니다. 완두콩 50g, 아침에 30분만 불렸습니다. 단호박 130g, 1.5mm 두께로 작게 썰어줍니다. 소금 약간, 설탕 한 스푼, 섞어서 1시간 정도 절여둡니다. 1시간 뒤 물기가 나오면 물기 짜서 준비합니다. 건포도 42g, 오렌지 주스나 물에 30분 이상 불려둡니다. 다진 호두 해바라기씨 60g, 맵쌀 115g, 찹쌀 115g, 6시간 이상 불린 쌀을 사용하기 직전에 체에 받쳐 위아래 좌우로 흔들어 충분히 물을 빼고 담습니다. 찹쌀 230g을 해서 찰떡을 만들어도 됩니다. 물기를 말리는 시간 없이 키친타올로 두 번만 닦고 믹서기에 갈게요. 믹서기에 분쇄용 칼날 장착합니다. 쌀을 말리지 않고 닦기만 해서 쌀에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30초 정도 갈아줍니다. 뚜껑 열고 바닥까지 잘 헤집어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30초 정도 더 돌립니다. 뚜껑 열고 한번더 골고루 헤집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30초 정도 더 갈아 줍니다. 3분 만에 고운 쌀가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먹으로 살짝 쥐고 흔들었을 때잘 부서지지 않는 정도면 됩니다. 물기가 많은 상태의 쌀이었고 단호박에도 수분이 있어서 따로 물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체에 한번 내리고 체에 남은 큰 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갈리지 않은 쌀이 요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물주기를 하지 않았는데 물 2스푼 정도 넣고 손으로 비벼주며 물을 흡수시켜주는 작업을 해주면 더 촉촉하게 쪄집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물주기를 하고 손으로 충분히 비벼주고 체에 한번 내려줍니다. 건포도 물기 짜서 준비합니다. 불린 콩들 물기 빼고 부어줍니다. 단호박, 해바라기씨와 다진 호두 골고루 섞어줍니다. 소금 5g, 설탕 20g 섞어줍니다. 콩 토핑 두 주먹 넣고 섞습니다.
6인용 밥솥입니다. 물 450ml 넣습니다. 밥솥 찜판 깝니다. 밥솥 찜판 검색하면 판매합니다. 젖은 면보 깔아줍니다. 흑설탕이나 원당 뿌려줍니다. 2큰술 분량 사용했습니다. 취향에 따라 조절하세요. 제 입맛에는 많이 달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바닥에 뿌리는 설탕은 아래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떡이 붙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콩 토핑 골고루 뿌립니다. 쌀가루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너무 누르지 말고 윗면 살살 잘 다듬어 줍니다. 찹쌀은 숨구멍을 뚫어야 잘 익습니다. 남은 콩 토핑 골고루 올려줍니다. 원당 한 큰술 골고루 뿌립니다. 면보 덮고 영양집 모두 1시간 10분 굽습니다. 분을 누르면 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떡이 잘 익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가루가 묻어나지 않으면 익은 것입니다. 만약 덜 익었다면 밥솥에 물을 좀더 추가해주고 20분 더 구워줍니다. 찜기로 찔 때는 팔팔 끓는 물에 20분 찌고 5분 뜸들입니다. 밥솥으로 정말 맛있는 콩떡이 쉽게 완성됐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만들고 바로 세 조각을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영양 많은 콩떡 든든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제 레시피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